12.12의 군사 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불충의 죄인이 되어 반란 주모자들의 강압에 의해 30년 동안 몸담아왔던 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운한 생각이 억장을 내리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드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이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게 요즘 세간에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죠. 저 역시도 마지막 운동권 세대로서 대학 새내기 시절에 이 선배들을 통해서 뭐 12.12다, 뭐 5.18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들었지만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요? 제가 황석영 작가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통해서 5.18 광주 항쟁, 그 눈부셨던 5월의 광주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많이 분노하고 또 많이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는 내내 글쎄요, 뭐랄까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 뭐 연민, 추모 랄까요? 또 반대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 또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친일파 정치인들을 향한 증오, 뭐 이런 저런 마음들이 다시금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이 영화가 7080 세대뿐만 아니라 20대는 물론이고요, 10대 친구들까지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당시 역사적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2월 12일 일명 12.12 군사 쿠데타의 역사 배경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장 정도 되겠죠, 김재규가 자그마치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지냈던 박정희를 권총으로 시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김재규는 희대의 악마로 포장되긴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설들이 참 많이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관련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병헌님이 김재규 역할로 등장했던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가시면 이 또한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아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마자 계엄령이 발효가 되는데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환은 계엄사령관을, 국무총리였던 최규환은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극중에서는 정상호 참모총장, 최한규 대통령으로 각각 등장을 해요. 이때 박정희 시해 사건 수사의 총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극중 전두광,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죠. 당시에 국가정보망을 컨트롤하는 곳이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가 있고요, 청와대를 대표하는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기무사의 전신이었던 보안사령부, 이렇게 세 곳이 있었거든요. 헌데 박정희 씨의 당시에 동석했던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차지철 역시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역시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권력의 중심이 전두환이 한 사람에게 확 쏠리게 된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눈에 좀 거슬리면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빨갱이라는 죄목을 씌우면 그냥 범죄자가 되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당시 행정부 차관들을 불러다가 업무 브리핑도 시키고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권력을 누렸다는 비화들이 많죠. 실제로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의 언론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은요, 대변인을 내세울 법도 한데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대담도 서스름 없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소위 권력을 누리는 것을 즐기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꽤 즐기는 이른바 관종형 리더? 혹은 뭐 보스형 리더의 기질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영화에 등장하는 군대 내의 강력한 사조직이죠. 하나회의 실질적인 리더이기도 했고요. 헌데 이런 그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죠.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 그는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자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최규하 권한대행과 규합해 합동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전두환을 동해경비사령부로 발령 내려 하는데요. 이 내용은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고요. 당시 국가정보망을 꽉 잡고 있던 전두환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디데이 전날인 12월 12일 자신의 상관이자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오히려 반역죄로 체포하는 군사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12.12 군사 쿠데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봄이란 영화에서 황정민씨가 연기한 전두광이라고 하는 이른바 빌런 캐릭터, 그 반대편에 대립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정우성씨가 극중인물로 열연한 그의 이름은 이태식. 그는 수도경비사령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극중 실존 인물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장태환 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93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종합학교에 지원해 11기로 임관한 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장교라고는 해도 전시였기 때문에 육주 속성 과정으로 기본적인 것만 교육시킨 다음에 소총 하나 쥐어주고 바로 전장에 투입이 돼서 소위 총알바지 소위라는 별칭이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랬던 그는 살아남아 이후 맹호부대를 이끌고 월남전에서 공을 세우며 비육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1971년 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별을 단 장군이 된 거죠. 1979년 11월 6일 정승화 참모총장은 전두환처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갑종장교 출신이었던 장태환 소장을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전두환의 행보를 이상하게 여긴 정승화 참모총장의 선수였던 셈이죠. 당시 전두환의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사람이 3명 있었다고 하죠.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관,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이렇게 3명이 그들인데요. 극 중에 12월 12일 밤 이 셋을 한꺼번에 연회에 초대한 후에 한 장소에 묶어두는 장면이 등장한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이 시간 정승화 참모총장이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장태환 소장은 긴급하게 부대로 복귀하여 군사 쿠데타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는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또한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역시도 극중에서 공수혁 특전사령관, 김준엽 헌병감이라는 각각의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 역시도 마지막까지 전두광에게 대항하는 인물로 비중있게 묘사가 됩니다. 영화를 보면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육사 출신, 또 이와 대립되는 비육사 출신, 혹은 갑종장교 출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극중 이태신 장군의 실존 인물이었던 장태환 장군이 나왔던 육군종합학교, 그리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 장교 양성을 위해서 육군종합학교라는 곳이 창설되게 됩니다. 당시 부산 동래고등학교 자리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요. 초대교장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던 김홍일 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휴전회담까지 6주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신임 장교들을 총 32기에 걸쳐 배출하게 되고요. 육군종합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후에 편입이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극중 이태식 소장의 실존 인물이었던 장태환 소장 역시도 이 6종 11기 출신이었고요. 다음으로 육군사관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연역을 살펴보면 크게 4단계의 변천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군사영어학교가 개교가 되는데요. 초기 육사는 군사전문학교라기보다는 이름 그대로 군 간부를 육성하고 싶어도 이 언어 문제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던 미 군정이 영어와 기초 군사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한 일종의 어학당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하죠. 1946년 이 학교가 경비사관학교로 개명이 된 후에 드디어 1948년에 육군사관학교로 개칭이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또 하나 생기죠. 군대 내의 강력한 사조직 카나회를 이끈 리더의 주역으로 왜 육사 11기였던 전두환, 노태우가 언급이 되잖아요. 아니 왜 육사 1기가 아니고 11기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꽤 계시리라 싶어요.
1949년 육사 10기가 입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2년제 과정이었다고 해요. 그마저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뭐 제대로 수료도 하지 못하고 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들 중 대다수가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죠. 전쟁으로 인한 휴교 후 1952년 경남 진해의 4년제 사관학교로 재개교를 하게 이르는데요. 이때 입학했던 200여 명의 생도들,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육사 11기입니다. 극중 전두광, 노태건의 실존 인물이자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역시도 이 11기 출신이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점은 육사 11기였던 전두환, 육종 11기였던 장태환, 이 둘 모두 공교롭게도 11기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두환은 12.12 군사 쿠데타 성공 이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1980년 3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또 같은 해 6월에 중장에서 별 4개짜리 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요. 대장으로 예비역 전역과 동시에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른바 신군부 정권의 시작이자 제5공화국의 시작이었죠. 전두환의 끝까지 맞섰던 장태환 소장은 13일 새벽 긴급 체포돼서 2달 동안 가진 고초를 겪은 후에 강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풀려난 이후에도 한 6개월가량 가택연금을 당했다고도 하죠. 이 사건으로 상심이 깊어진 부친 역시 같은 해 돌아가셨고요. 1982년 서울대생이었던 아들 장성욱은 역시도 의문사로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고 많은 불운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90세의 나이로, 장태환 소장은 2010년 7월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해서 이 둘 모두 현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12월 12일 밤 찰나의 시간에 성공한 역적, 실패한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두 장수의 삶은 참으로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태환 장군, 그의 회고록이죠. 12.12 쿠데타와 나 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오늘 영상을 끝마칠까 합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 발발로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군문에 투신하여 3년 전쟁 동안 무수한 사선을 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했던 군생활을 명예롭기는커녕 12.12의 군사반란을 진압하지 못한 불충의 죄인이 되어 반란 주모자들의 강압에 의해 30년 동안 몸담아왔던 군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억울하고 서운한 생각이 억장을 내리친다.